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예, 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아,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또 좀 편성이 일요일은 부산이 5개고 서울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4개 과천만 열리고요. 아무튼 휴장 이유가 다시 한번 아까 토요일날 일경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절대 휴장 이후는 절대 무리한 배팅, 경마 언론에서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시라는 것을 신신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게 휴장 경마입니다. 휴장 이후의 경마입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m 별종호흡인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강교비상이 인기반을 또 팔려주겠죠? 보나마나요? 그런데 이번 경주가요, 사실 편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게요. 뭐, 거의 이제, 도주형에 가깝게, 이번에도 과천 비상이나 마필과, 연일 그 강약 조절 했는데, 지금 3세대인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단독 선행인데, 편한 선행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빅터빈도 승군전이죠. 또 단독 선행하면 천리기상인데, 이 천리기상도 단독선행이 가능해요. 외곽에 있는 두마필은 쫓아가다가 그냥 퍼지겠죠. 물론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겨울철주에서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가능성 별로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이제 3세가 된 초반이고 며칠 되지 않는 마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강교기상이 보면은 선행을 중간에서도 뺏었어요. 뺏었는데 저도 솔직히 대안이 없어가지고 편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솔직히 놓고 인정 갔습니다. 근데 걸음발이 이번에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1번 광교미상이 외곽으로 걸려있으면 솔직히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제비뽑기를 엄청 잘했죠. 제비뽑기 엄청 잘해가지고 강교비상이 지금 또 1번 게이트 걸리다 보니까 강력한 인기 수준을 빨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늘 제 기준입니다만 이렇게 비효과사적인 발놀림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요, 항상 불안해요. 간단 애기 뭐 이렇게 2살배기 애기 막 아장아장 걸을 때 항상 보면은 어머님이 엄마가 옆에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애기 장난쳐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교과서적인 발놀림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요, 제 기준입니다만 항상 불안해요. 지난주 부산도 그랬었죠. 혼합 1군 핸디캡에서 19조 마필인데 갑자기 마명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마필도 제가 텍스트상에 그런데 저겠다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그런 마필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린드 나이어도 18조 마필도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이건 인정하고 가라. 저는 그런 말씀 솔직히 못하겠어요. 편한 성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하나 보고 싶은 마피는 지난번에 사실 입상했었어야 되죠. 우리 멍청한 박시천 기수 직선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채찍 안 넣었으면 무조건 입상했습니다. 마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마신차 없는 상태에서 추입형 마피는 채찍을 못했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행형 마피는 작년에 뭐 오쿠스에서 부산 내려갔던 천운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채찍을 놓쳤어도 오경왕에서 2차가 됐거든요. 같이 채찍을 놓쳤어도 추입형 마필과 선행형 마필과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는 상태 이상이었기 때문에 12번 게리마티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윤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배당만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배당만은 아닐 것 같네요. 이 3번마 무길천하라는 말이 직전 장거리 도전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다시 적정거리라 할 수 있는 중거리 1400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일단 조건이 맞아요. 이 광교비상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긴 합니다만 올라올 만한 마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이 선두권이 강하고 선입권이 얇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 얇은 선입권을 코스 이점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2선 내지는 중위권 정도만 따라 붙어준다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우길천하한테도 이
우승은 힘들어도 2차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찬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뭐 당일 광교비상이 단승식 1.1배 강대가리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부처 때려도 어느 정도 이 우길천화만 입상을 해주면 환수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마 우길천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복병이에요? 팔릴 것 같아요. 아, 안 팔려요? 약간 정도? 약간 안 팔려요? 이 팔릴 말이 없어요. 이 10번마 피터빈이 대길이고요. 게리마트가 준 대길이고, 그 다음이 우길천화일 거예요, 아마. 예. 아, 자, 이 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권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내각의 11번마 다이아터치가 뭐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인기마필이긴 한데, 자, 여기서 재밌는 말 한마디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 토요경마 1경주 UCC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김석범 기수가 잘 말하면은 이 두 번 정도는 입상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1경주에 이 토요경마 1경주에 출전하는 포트스타, 그리고 1호 경마 2경주에 출전하는 이 7번마 알라딘, 이 두 마리는 자기가 잘만 이 레이스를 전개해 준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이 알라딘이라는 말은 직전에 광교비상이라는 1경주에 출전하죠. 이 괴물 같은 말이 레이스를 엄청나게 빠르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 취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스가 그다지 빠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두권이 약한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다이아토치가 올라오는 경주라면 알라딘도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간만에 김석범 기수의 우승하는 장면까지도 저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위원님. 네, 이번 경주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복형 편성이라는 건 두 번째가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박태룡 기수의 3번 아르칸이 또 팔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주 조건을 만났어요. 여러분, 선두권 약한 편성에서 우리의 국민 기수가 갑자기 또 선행을 받으면 또 괴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3번 아르칸을 제가 뭐 빼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복병권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두권 약한 편성에서는 순발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가지고 있는 마필이 조개발 세고 출전하다 그런 마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어떤 분석의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경주 복병이 하나 있는데 상태가 좋아진 마필입니다. 최원준 기수 안장의 외곽에 있는 런칭 어게인입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산착성원에 걸렸는데, 직구석에서 상당히 형성을 들었어요. 그런 말도 빠듯하고요. 연일 강구보 속보고 강약 조절 하는데, 상당한 정성을 들였고, 걸음도 좀 빠릿해졌어요. 아직까지 그냥 100% 날카롭다는 그런 맛은 솔직히 좀 그 맛이 조금 부족해서 무조건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경주에서 최고의 복병은, 아르칸도 그냥 그래요. 능력껏 보시면 되고, 제가 다이아터치가 이번에 인기마를 팔립니다만, 지난번 아시다시피 제가 비인기마를 조금 덜 팔렸을 때 다이아터치를 놓고 추천연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어영미와 편성이다 보니까 인기 1, 2로 팔리는 마필이거든요. 그 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만. 여기에 런칭 어게인이 이번에 걸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조교광도 올렸고, 휴장기 때부터 굉장한 정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2경주 최고의 복병은 12번 런칭 어게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암말 한정경주 국산 육군 1000m 마량인데 여기서 복병권 마필만 설명해드리겠는데 1호경마 암말 한정경주죠. 이상하게 우리 김주현 의원님 암말 한정경주 추천경주 곧잘 가요. 우리 김주현 의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UCC 추천경주인데 일요일 날. 지금 단추락 8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마필 내가 하나 설명해드리겠어요. 신마고 데뷔전 맞아 다 같은 마필 조건입니다만 뭐 한두 번씩 뛰어본 마필이지 아직까지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신마 싸움인데 이제 이 미승리마가 경주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암말 한정 경주인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마필 하나 있습니다. 바로 35조 박시천의 안장에 데뷔전 맞이하고 있는 4,400만 원짜리 마필의
포레스트 캠프 자마의 6번 철회입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제가 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35조 신마 그 데뷔전 때 승부할 때 패턴하고 거의 필사예요. 보면 걸음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제 3세인지 이제 뭐 무늬마 3세지 숫자가 3세인데 뭐 파워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파워감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발놀림은 제법이에요. 발놀림은 제법이에요. 수요일날 그 타조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보니까 꽉 붙들고 있으면서 발놀림이 제법 내재된 능력은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포스트 캠프 자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 UCC 추천 경주 1호 경마 김지원 위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안말 한정 경주 이승훈이가 꼭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조심하라고 마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데뷔전 맞이하고 있는 포스트 캠프의 자마에 4,400만원짜리 마필에 쳐냅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김지원 위원님의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예, 1호 경마 준비된 첫 번째 UCC 승부처가 되겠고요. 한 방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일단 팔릴 말이 몇 두가 있긴 한데 제가 이 본 예상이나 현장 예상을 통해서 그 노리고 있는 두 마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건 다른 말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만큼 그 두 마리의 내용이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한 방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고요. 한 방으로만 때린다면 배당이 상관없이 무조건 한구라가 되는 게 단통 승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만에 또 단통 승부로 1호 경마 배팅 자금을 예, 오전장에 시원하게 좀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꼭 좋은 결과 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놓고 승부를 봤던 지상의 여왕이 이제 대가리 팔리는 경주고 외곽의 10번마 청계정상이 대끼리 두 마리 모두 괜찮아요. 이 중에 5번마 지상의 여왕은 일단 모래를 맞으면서도 능력 발휘를 했다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0번만 청계정상도 외곽 게이트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개만 잘 풀린다라면 1200 이미 소화해봤던 말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끼리 팔리는 두 마리보다 더 무서운 말이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JS 올드의 자마인 6번마 부전자전. 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릴게요. JS 올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초대 상감마 이제 무리하게 마지막 상감마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바람에 결국 그 경주 우승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명마가 사라져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마음이 아팠는데 부전자전은 이 JS 홀드의 자마긴 합니다만 발세임이 괜찮아요. 이 JS 홀드는 주법 자체가 엉성했기 때문에 언젠간 사고가 날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엔진 자체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막강 능력을 발휘했던 거고요. 이 부전자전은 뭐 엔진 자체가 탁월하지도 않고 이 JS 홀드처럼 무식하게 뛰는 맛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집중력만큼은 괜찮더라고요. 이제 참고 한 발을 때렸을 때 그 집중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 5번, 10번 선두권을 이끌 두 마리의 페이스만 적극적으로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쫓아가 준다라면 두 마리는 못 잡아도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억 기수의 6번마 부전자전을 4경주 노림수 충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 3경주가 김지원 의원님의 추천경주고 4경주가 저의 유시 추천경주 1호 경마 첫 번째요.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름인가 가을인가요? 이런 일이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때 추천 경주가 김지원 위원님의 먼저 추천 경주였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제가 추천 경주였어요. 제 생각은 갑자기 안 나는데 그때 혹시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추천 경주니까 교대로 이렇게 혹시 음성을 들으시면 분명히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아마 대구를 했던 제가 문자를 하나 반부를 내가 받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전화번호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합니다. 팬 여러분도 성질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저 달마다 같은데 연속에서 주력으로 먹어서 한구라 제대로 했다. 뭐 한구라 그냥 뭐 제대로 대구라 했다. 집에 간다. 기분 너무 좋다. 대구라 연속에서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집으로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상윤이가 UCC 이제 첫 번째 1호 경마 우리 김재현 님 추천이고 본의 아니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4경주가 제가 UCC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UCC 추천이었는데 소스 하나 드릴게요. 5번 지상의 여왕과 5번과 10번이 최저배당 100길로 팔려요. 5번도 절대는 아닙니다만 저는 10번 청계정산을 짜려고 합니다. 5번, 10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UCC 첫 번째 이성월 추천경주 5번, 10번이 추천경주인데 인기 대길로 팔립니다. 무조건 대길입니다. 대길인데 저는 인기맛필 10번을 짜려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번도 절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승리맛 게임 지난번에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맛필을 노리고 가면서 10번은 인기맛필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다. 짜려고 가면서 UCC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하나 들으셨죠?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m 만형 경주. 자, 이번 경주에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박현우 기수의 안장에 천량산이 있고, 여기에 우리 박태룡 기수의 안장에 스콜. 이번에는 상위군이 할 수 있는 뭐 5군이나 4군이나가 거긴데, 주행 중이냐, 이렇게 승군전에서 바로 입상했던 스콜. 이번에도 프라이 레이디라는 맛필과 방어하는데 리드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조금 그림도 아직까지 조금 더 완성도가 3세가 된 지 일주일도 안 된 마필인데 좀 완성도 들었고 여기 같은 3세 마필이죠. 조건은 같습니다. 여기 7번 박여룡 기수 안장의 청량성 골마겸 치료를 이틀 했습니다만 오히려 조교 강도는 올렸고 미세합니다만 좀 파워감은 좀 조금 나아졌어요. 물론 이제 3세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콜도 지나고 못지않게 괜찮아요. 물론 이제 여기 초고배당이 터진다 하면은 원래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마무리 조기가 마무리 조기 약해가지고 좀 사람 성질나게 만든 마필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 초급에다 터진다 하면 단독 선행이 가능한 숨어있는 단독 선행이죠. 객관적인 전략은 원래 빨라요. 1번 뭐 2번 마이티 홍콩 이런 마필도 있고 여기 이제 브레스 챔피언도 5군 승군전 맞이하고 있습니다. 5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 인기만을 팔려주는데 저는 지난번 인정하고 가면서 후착이 실패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죠. 바로 청량성. 7번 청량성이 청량성이 원래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외곽 신청도 안 한 스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같은 인기 마필입니다만 조금 더 메리트가 돼서 7번 청량성을 강한 선행은 마필은 없어요.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진짜 순발력 있는 마필은 마이 통콩이요. 마이 통콩인데 주말에 한번 습보 한번 딱 때리고는 아 저것 봐라 계속 열심히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노리고 있는 고비한 마필로 보고 있는데 마무리는 커녕 43조 직구석답게 얼레벌레 하고 좀 조개해서 그냥 아 좀 사람 성질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럼 그렇고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같은 승군전 맞이하는 7번 9번보다는 저는 7번을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1순위로 뭐 12번도 뭐 나쁘진 않 스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7번을 저는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싶다. 그래서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혼전 경주 약간의 혼전 경주 인기마 접전입니다만은 자, 5경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스콜의 게이트 이점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12번인데 왜 좋냐? 직전에도 안쪽이라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도 이 편성이 악해서 어지간하면 오겠다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 이 물에 맞고 쫓아가는 게 아, 상당히 뭐 버벅대더라고요. 이 스콜은 원래부터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고 그래서 이 작년 11월 달에 외곽에 걸렸을 때 아주 강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박태종 기수가 선두권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1200 소화에 맞던 말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4번마 상석도 이번에 붙들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행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백파마란도 제가 추천을 드리며 10번마 샤인갤러퍼가 다리가 안 좋아서 최근에 조교를 제대로 못 시키고 아예 경기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던 말인데 조금씩 이 안 좋았던 다리가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조교 강도를 이제 서서히 올려가면서 이제 자기 컨디션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부터는 조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에요. 샤인 갤러퍼 같은 경우는 뭐 대가리 발릴 스콜가 들어와도 최하 4,50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마건이라 샤인 갤러퍼의 배당 가능성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6권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믿고 때릴 말은 단 한 마리도 없는 경주죠. 이제 형군 부진마필들이 출동한 장거리 경주인데 일단 선두권이 저는 무너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 이유는 저돌이 또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돌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짧은 구간에서 푸다닥하다가 많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요. 이제 장거리에서 특히나 이 지책선에서 무빙을 누가 해버리는 순간 압박받고 그대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 저돌을 보내주기 위해서 4코너까지 애들이 1열 종대로 그냥 붙들고만 탄다라면 저돌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다들 똥말 경주고 이런 상대들을 언제 또 만나보겠냐 싶은 마음으로 죄다 강공승부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 뭐 인기마루 발렐범마 저돌은 개인적으로 또 한번 잘라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좀 세게 보셔야 될 마필 이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말인데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한성열 기수의 8번마 병사봉이에요. 능력 자체는 미미합니다. 허접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주폭으로 뛰는 맛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대려 이 마필은 이 좀 긴 거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레이스도 적당하고요. 또 선두권에 이 나설 수 있는 저도를 제가 약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병사복에 라스트 취입한 발 힘으로 몰아붙이는 뚝심 발이가 저는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성열 기수의 8번마 병사봉을 노림수 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그야말로 어영부영 부영한 변성의 국산 6군의 미승리마 1700m 장거리 게임입니다. 국산 6군이 5군도 아니고 6군의 1700m는 장거리입니다. 이런 어영부영 변성에서 누가 선행을 앞선에 가냐. 이런 변성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대박이 터지면 뭐 우진생생도 있습니다만은 뭐 인기 마필을 어차피 팔려주는 마필이죠. 어차피 팔려주는 마필입니다만은 박상호 기수 안장의 9번 범피닉스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 놓고 막판에 이상하게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반주력으로 44배를 먹었습니다. 추천 경주 가서 이게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범피닉스란 마필이 어떤 마필이고 어떤 상태라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주로 갔기 때문에요. 그것도 UCC 추천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번피닉스가 지난번 못지않게 신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신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이 지난번 못지않게 좋아요. 지난번 못지않게. 걸음이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밸런스가 잡혀졌거든요. 이런 마필은 이 여영변이 똥편성에서 연투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들 보면요. 뭐 상대들 강편성도 아니고 그래서 9번은 지난번 UCC 추천경주로 44배 맛있게 먹었던 그 마필인데 이번에도 어차피 이제 이번은 절제 인기마를 팔리는데요. 강하게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다. 제가 될까 말까 분명히 이번 편성이 나올 것 같아요. 1700m에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9번 범피닉스를 1순위로 저는 1순위로 상태 지난번 못잡기 좋아요. 1순위 못잡기 때문에 1순위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의 1300m 마련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참 복병을 한번 찾아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어근으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왜 복병을 찾으려고 노력했냐? 인기 마필이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더 나빠진 것도 없고, 딱 그 정도예요. 혼합 4군의 이런 어영명 기본마 변성에서 딱 그 정도란 말입니다. 자, 어차피 9번 일생 무피하고 어차피 지난번에 입상했던 어영변 편성에 똑같이 입상했던 번화번화 5번 9번이 대길이겠죠? 예, 네, 대길로 팔릴 겁니다. 대길로 팔릴 건데 여기 야호 라이언 지난번에 왜 팔렸는지 몰라요. 어영변 편성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배였죠? 인기를 팔렸던 이 야호 라이언이 2,500배를 배당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 텍스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왜 팔렸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 조금 덜 팔리는, 팔리기는 팔립니다만 조금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대길 막권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팍팍 안 들어요, 제 마음에요. 좋아는 졌는데, 예, 눈물을 머금고, 예, 팍팍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마무리 금요일 토요일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좋아는 졌어요. 빠릿해졌고 주폭 조금씩 왔는데 파워감과 날카로운 맛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참 강하게 노리기가 좀 그런다, 애매하다 한 마필 바로 김혜성 기수의 안장의 8번 애상입니다. 뭐 숙감 먹고 애상을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자가 아닙니다. 8번 외상이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비해서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좋아졌으면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한 2% 더 좋아졌으면은 강하게 한번 노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인기마 두 마리가 그냥 아까 소대 말씀드린 딱 그 정도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번이 예상이 중배당에 대한 값어치 또는 삼복승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은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지호님은 7경주를 보고 계신 좀 소스 하나 주시죠. 예, 직전 정말 눈물의 3착을 차지했던 아르고 프린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더블 샤이닝의 아르고 프린스 배당이 막판에 폭풍이 분 것도 짜증난데, 아, 그거 못 잡더라고요. 무조건 잡는 건데. 진로가 늦발을 하고 진로가 막히고 안에서 뚫고 나오다 또 막히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도 3착을 했어요. 아, 정말 개인적으로 회심의 단통 승부여서 많은 기대를 했던 말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교 강도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배당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르고 프린스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이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의 레이스가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아르고 프린스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김지원 의원님 말씀 중에 저기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김지원 님도 성질이 보기하고 틀리더라고요. 좀 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르고 지난번 UC 추천경 줬죠. 지난번 채찍 놓쳤어요. 직선에서. 채찍을 어떻게 놓쳤냐면요. 채찍을 안 놓쳤으면 입상했어요. 무조건요. 채찍을 그간 놓치려고 놓친 게 아니라 짜부가 되면서 그렇죠. 손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운이에요. 김지원 님이 예상을 잘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이제 동료 의원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뜻이 아니라 경마 그렇게 운이 따라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채찍을 놓칩니까? 채찍 안 놓치면 무조건 입상했어요. 그냥 맛이 짧아서 놓치기 싫었겠죠. 네. 말이 와서 손을 쳐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마의 운도 어느 따라야 된다. 예상은 잘한 거예요. 분석은요. 1호 경마입니다. 1월 6일 일요일 제 8경주 국산 상군 1800m 별정 사업이 안말 한정 경주 이성훈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마필이 출전합니다. 제가 어처구니없다니까 조금 제가 그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냥 그런 매너 없는 마필이 출전하는데 제가 계속 째리고 있었어요. 저거지 이거 하루카는 마필인데 그 마필인데 이제 본인상을 나중에 녹음하면은 이제 뭐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웃음이 나오고 좀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마필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인기마 혼전 경기입니다. 인기마도 없고 후착도 없고 뭐 킹덤레이스 승군전이죠. 여기에 클레이 사격 정말 매너 없는 직구석입니다. 뭐 클레이 사격을 노린 것은 아닌데요. 세상에 10시까지 조교가 끝나려고 되는데 10시 9분 5분에 나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죠. 규정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여기 같이 숨으자마자 오는 10번 제뉴얼 퀸 적당히 팔려주는 뭐 4번 마음의 빛 여기에 최범행 기수 안장으로 전격 교체된 실비아 그린 지난번 1383배 조교 조개빠 세우고 조개 살살 시켰습니다만은 경주 전개상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골든 타켓 여름 마필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전부 고만들하게 팔리는 인기마 대혼전 경주입니다. 확실한 충만했습니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 저 종교 전문가 그런 게 있었겠지 않습니까? 뭐 휴장기 때 저는 단순하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분석은 세밀하게 하되 결론은 단순하게 하자. 분명하게 상금을 벌기 위해서 분명하게 상태 얼음수의 마필 승군 이후로 계속해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이번 주 전체 양일간 UCC 메인 승부처 안말 한정경주 1800m 별점경주로 선택을 했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혼합이고온 1900m 오늘 준비된 1호 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혼합이고온 최강자들이 빠진 경주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번마 마리대물이라는 말이 최고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마리대물이라는 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대물을 인정하는 경주라면 무엇보다도 압축된 마컷만이 이번 구경주 환수를 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팔릴 말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직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유심히 지켜봤던 마필이 이번에 출전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상태 좋아져서 말이 대물까지 이겨보겠다라는 마방 자신감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말이 대물에 붙여서 한 방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에요. 당일 그 마필의 컨디션이 좋다라면 아예 그 마필을 놓고 대가리 발릴 말이 대물 거기에 가능성 있는 말 한 마리까지 더 엮어가면서 배당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도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의 포인트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인기 마필인 말이 대물이 아니라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그 노림수 말이 꽂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상태까지 최종적으로 자 깔끔하게 확인을 해서요 꼭 좋은 결과 구경주에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아, 국산 1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마무리 경주가 되겠고요. 또다시 국산 1군 1200m입니다. 이제 연말에 1300m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뛰었던 상대들이 다시 여기에 출전을 합니다. 배당을 내줬던 영웅기천도 있고요. 거기에 뭐 인기마로 팔렸던 플리트보이 천은 거기에 번개강호도 있고요. 일단 뭐 이런 마필들이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직전에 1300에서 이제 한번 맞붙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인기가 아마 이 안쪽에 있는 다섯 마리 쪽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요. 이 안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외곽으로 밀려있는 8번마 라운스피드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장거리 경주에서는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1200m 레이스예요. 이 4번마 천은도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압박을 해주면은 직선에서는 쭉 뻗어나가는 맛이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이 야전사령부나 외곽에서 빠르게 압박할 마필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때리기에는 다소 불안감이 있고 플리티보이도 직전에 무기력하게 부러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거기에 나머지 상대들도 다소간의 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단거리에서는 그야말로 최강의 활약을 해줬던 라운스피드가 이번에 뭐 1200경주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출전을 했다라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을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라운스피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네, 이번 경주 두 마리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폭탄 배당 마필 한 마리하고 인기 조금 4위권 정도 팔려줄 수 있는 마필 4위권 정도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을 1순위로 그 다음에 폭탄 매드 마필 한 마리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UCC 첫 번째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순위로 보는 마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행의 마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려 아시죠? 제가 추입형 마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3번 천운을 도저히 뺏은 걸 뺄 수가 없어요. 지난번은 제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후착을 혹시 몰라서 바치기로 솔직히 가자는 갔는데 이번에는 1순위로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원래 약간의 그 병치료에서 공비 약간의 출전 사이클도 깨졌습니다. 원래 조개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이지게 조기시켰고 채찍 때려가면서 강한 조기시켰을 때 한 바퀴 깔끔하게 돌린 그 탄력, 파워감, 밸런스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지난번에 비해서 업이 됐어 컨디션이요. 그리고 물론 야전사람이라든지 번개 강호 여기 라운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뭐 외곽에 있는 리치몬드 환이까지 순발력이 있어요. 다 한가닥씩 순발력이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천운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앞선에 가면 버틸 가능성 이번에는 50% 이상은 됩니다. 50% 이상. 그래서 저는 이성훈이는 여러분들께 마지막 경기 이번 1월 첫 번째 주간 1순위로 지난번에 상당히 위험한 인기마필이었던 천원은 이번에는 인기 한 4위권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요만하필 1순위로 본다. 1순위로 본다. 물론 최대 배당으로 팔려도 3번과 보나마나 3번, 5번이 100kg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천원은 1순위로 본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경우 폭탄 배당 마필 동시에 서비스로 폭탄 배당 마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외곽 게이트입니다. 외곽 게이트 뭐는 뭐 보란마나 세 마리밖에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외곽 게이트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폭탄 배당 마필 13번 다링 비전입니다. 지난번 조교평 제가 올려봤어요. 이성훈이가 지난번 다링 비전에 대해서 요지라고 올려놨을 겁니다. 이게 폭탄 배당 마필이에요. 지난번 제가 언급 안 했어요. 왜 마무리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급도 안 했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13번 다링 비전이 폭탄 배당 마필입니다. 조기는 지금 약했거든 지난번에 비해서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폭탄 배당 마필 1200m 단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얼마만큼의 좋은 인상이 됐는지는 결과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결과로서 다음 주에 증명해 보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 첫 UCC 주간 방송 1월 5일, 6일 모두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주말에도 춥다합니다. 조금 옷을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요. 두툼하게 조금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으면서 2013년도 절대 휴장 이후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UCC 녹화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